자, 여러분들, 그 수능이 이제 2019 수능이 끝난 지가 이제 아직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2020 수능 대비 이제 커리큘럼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만나서 여러분들 저 반갑고 또는 이제 현장 강의라든가 또는 인강이라도 선생님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곁에 늘 지켜주고자 곁에 있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면은 학생들이 아마 그냥 동네 좀 아저씨 같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들어요. 요즘은 좀 못생겼다는 얘기는 좀안 듣습니다. 제가 운동을 좀 하고 그랬더니 좀뭐 신수가 권하다 이런 얘기도 요즘 듣는 것 같고 또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좀 이제 편해 보인다. 실제로 성격은 편해진 성격은 아닌데 여러분들께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동네 정육점 아저씨 같다 뭐 이러더라고. 정육점에서 고기를 많이 사는 학생인가 봐요. 전 어릴 때 정육점 아저씨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던데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선생님의 커리큘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에 대한 소개는 짧게 하면은 이제 동네 정육점 아저씨처럼 생겨 보일진 모르겠지만은 뭐 그분도 물론 이제 뭐 그분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선생님 이제 서울대학교 이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. 사실 그 얘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치는 직업 이외의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진짜로. 그래서 이 98년도부터 서울의 반포고, 속도 구로구 궁동의 우신고를 거치고, 또 서울 강북에 노원에 있는 또 세일학원에서 재종반 강사로 시작을 해서, 또 EBS 첫또 사설 학원 강사로 데뷔도 하고, 2004, 2005년에, 또 2003년도부터 대치동에서 또 한국 지리를 가리키고 있고, 지금은 뭐 분당, 목동, 대치동 이렇게 세 곳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경력으로 보면은 많습니다, 이제는. 그리고 사실 대치동에서 강의를 10년 했다, 이 정도 했던 분은 요즘에 아마 열 손가락도 안될 거예요. 오케이? 대치동에 이제 뭐 수백 명의 강사분들이 계실 텐데 그만큼 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커리큘럼 들어갑니다. 일단 기본적인 커리는 여러분들이 되뇌이면도 좋아. 개념이다. 개념이다. 이 가장 중요한 강좌죠. 왜 가장 중요하냐면 수능이 무엇을 낼지 알 수가 없어요. 정말이에요. 어떤 거는 이걸 낸다고 20년 만에 한번 내. 또 어떤 거는 10년 만에 한 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렵잖아. 어렵고 뭔가 중요해 보이는 것만 해서는 만점이 나오지 않아요. 수능은 고르게 출제한다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쉬운 주제도 건너뛰면 안 돼요.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개론서인 거죠. 이 한국 지리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든 주제,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개론서로 이걸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뭐 모르는 게 생길 때 찾아보는 참고서 역할도 얘가 하게 돼요.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. 중요한 책이고 또 중요한 강좌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또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닥쳤을 때 하는 거야. 맞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연중 커리를 깔진 않아요. 그래서 6월 모평. 솔직히 겨울방학 때 국영수 하느라고 여러분 사탐 많이 신경 못 쓰는 거 알고 있어요. 오케이? 6월달 되면은 뭔가 겨울에 그나마 조금 봤던 사탐도 좀 가물가물해지고 또 이제 눈앞에 코앞에 시험은 닥쳤고 이때 확또 땡겨주는 거야. 이게 이제 바로 중간고사 끝난 5월 한 달이에요. 왜 5월 한 달이냐면은 6월 초에 평가원 첫 모의고사가 있잖아. 그래서 그걸 대비로 해서 또 4주 동안 또 바짝 땡기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, 이게 뭐지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4주 동안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
모든 강좌에서 전범위를 다 다룹니다. 선생님이 신조야. 왜?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다. 여러분들이 기간이 짧은데 그건 모순 아닙니까? 약간 모순이죠. 근데 말을 빨리 해요. 그러니까 이때는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하지 않아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이 되게 느린 강사인 줄 알아. 그 이상은 2배속으로 해야 정상처럼 들린다. 근데 이때는 자체 2배속이 나옵니다. 제 몸에서. 일부러 그러는 거야, 여러분들. 오케이? 그래서 이때 이제 겨울 때 가물가물 배웠던 것들이 확 살아나고 또 여름방학 이제 시간 좀 남잖아. 이제 사탐해야지. 이제 사탐해야 돼. 오케이? 또 수시 때 최저 사탐 너무 중요하거든. 사탐해야 돼.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요즘 여러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스타 뭐 페이스 많이 하잖아. 페이스북 이런 거. 그러니까 가장 오늘 선생님 수강평도 들어가 봐요. 선생님이 올린 게 아니에요. 그런 수강평들은. 이 수강평을 보면 이때 뭔가 눈 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요거는요. 요 개념이다의 주관식 버전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왜 주관식이냐? 주관식이라는 거는 객관식하고 달리 찍을 수가 없잖아. 떠올라야만 되지.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게 훈련을 선생님이 시켜요. 뭐 훈련시킨다 해서 뭐 채찍 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들으면 알아요. 이게 무슨 소리인지. 그 다음에 자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해주는 이것이 마지막이다. 추석 이후죠. 추석 이후. 4주. 요것만 듣고도 뭐 2등급까지는 맞았다. 그러니까 사탕 공부 안 하다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선생님이 여기서도 전범일 다 합니다. 선생님이 굉장히 험한 길을 택한 거야. 왜냐하면 선생님도 있잖아.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도록 어려운 거. 어려운 거 해주면 애들 바짝 듣거든. 어려운 거 딱딱 해주고 빨리 가고 싶지.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온다니까. 선생님이 절대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요.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. 진짜 고단하게 하시는구나. 그게 제 특기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.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1년 동안 이제 국영수랑 달라가지고요. 이 사탐은 풀만한 문제가 많질 않아요. 근데 너무 좋은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집이죠. 선생님이 또 시중에 우리 학원 강사분 중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거의 유일할지도 몰라. 선생님이 기출 문제집도 내고 있어요. 여러분 지금 예스24 이런 데 들어가 검색해 보세요. 한국 지리라고 쳐봐. 깜짝 놀랄걸? 이게 1위야. 지금 검색해 보세요. 이게 1위예요. 예스24에서. 아마 좀 내려갔을라나? 수능이 끝나서. 이게 1위야.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의 모음집이에요. 20회인데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. 문제 퀄러티 이런 것들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사설은 평가원 수준에 당연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어떤 레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기출이라는 또 끝내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.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이 두 권이 필요하거든. 그래서 매주 선생님 것도 한번 풀어보고 또 기출이도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애가 기출문제집 고를 때 그 뭐라 그러더라? 그 뭐 어디 뭐 A 출판사는 문제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출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. 다른 건 뭐냐면 해설이야. 선생님 기출문제 해설 딱 읽잖아? 그냥 재밌어. 그 재미가 막 깔깔 재미가 아니라 그냥 너무 글을 잘 썼어. 아 선생님이 쓰진 않아. 이 문제도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야. 선생님이 참여하긴 하지만 문제는 만드시는 분이 있어. 이것도 해설은 선생님이 물론 건드린 것들이지만 주된 거는 글을 잘 쓰는 또 우리 또 이정호 선생님이라고 있거든. 그분이랑 같이 만드는 거야. 나 보면 아세요. 거기다 올해는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가지고 또 여러분들 그냥 기출문제집만 보지 말라고 기출에 변형이라 그래서 최근 2년간의 문제들을 변형한 50문항을 또 탑재해 놓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딱 보면 허! 그럴 거야 아마. 진짜로 기출문제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
문제는 똑같다니까. 어느 문제집, 어느 출판사 책이나. 뭐가 제일 중요해, 그러면? 기출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? 문제 해설이지. 알았죠? 꼭 비교해 보십시오. 아니, 이거 두 거는 여러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돼. 그리고 요거 다 당연히 따라오셔야 되고요. 알겠죠? 선생님이 사실은 한몇년 전에는 이거 두 개만 들어도 돼. 그다음 작년에는 이거 세 개는 들어. 이랬는데 다 듣는 친구가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오더라고. 또 패스니까 따로 뭐 추가적 비용이 들진 않잖아. 교재만 여러분이 좀 사시면 되죠. 그럼 교재도 받아보시면 되게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. 진짜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강좌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시간은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. 개념이다. 말 그대로 뭐 위치도 다 하고. 기초? 솔직히 기초와 심화가 따로 있진 않아요. 이게 수학, 국어,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탐은. 그러나 뭐 그런 혹시 기초스러운 거, 어려운 것도 있다면 그것도 다 합니다. 뭐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결론 다 합니다. 다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원에 딱 맞게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로 합니다. 내신하고 전혀 달라서 내신 생각하고 수능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얘기해 줄까? 내신이 오히려 훨씬 양이 많고 어려워. 근데 수능은 원리 원칙이 있고 그걸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. 그 원리 원칙이 뭐냐면은 수능은 상식적인 내용 선에서 물어봐.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잖아? 바로 이해가 돼. 지린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와. 진짜야. 그냥 네가 들으면 그러네. 바로 이해가 돼. 그런 거라는 거야. 그리고 개념이다는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얇은 책이 또한권 나가. 이건 선생님이 이제 강좌 계속될 때 숙제로 내주는 거야. 교육청 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만 추렸단 말이야. 150문항. 알겠지? 그러니까 책은 두 권이 나가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속으로 아뭐 최초야 또. 아 진짜 최초예요. 물어보시면 알아요. 진짜 선배들이 극찬하는 복습 프로그램. 보름에 3월 말부터 보름에 30분짜리 동영상에 올라와서 전범위를 리마인드 딱 시켜줍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위치 책받침. 또 줄임말 자 이런 것들이 따로 제공되니까 딱 뜯으면 네 개가 보여야 돼. 개념이다 한 권, 기본이다 한 권, 책받침 하나, 줄임말 자 하나 이렇게.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제 6월 모평을 앞두고 한지세지 모두 전 단원에 걸쳐서 다시 한번 싹싹 훑어주는 거예요. 또 실전 실무 2회분도 들어 있고요.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. 특히 근데 이건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기자는 전 범위에 걸쳐서 자료해석 문항을 다뤄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 기자 강의 듣고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, 수능 문제를 이해하게 됐어요. 그러더라고요. 진짜라니까. 진짜라니까. 오케이? 그 다음에 이실직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. 저도 이거 만들고서 놀랬었어요. 여러분들, 혹시. 무섭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. 이거는 개념이다의 주관식 버전. 말뜻 그대로 이것이 실전에 직접 써먹는 고난도 문제풀이다라의 주인말이야. 뭐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저도 잘못 외우니까요. 그냥 문제풀이다야. 근데 끝내줘.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. 한지 개념이다만 해도 너무 양이 좀 많아 보여서 막 근데 그 양이 많았다기보다 여러분 국영수 때문에 사탐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? 공부의 축을 옮겨두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. 그러니까 국영수 부담 없이 사탐만 했다면 사탐 참 편하게 했을 텐데 겨울에는 국영수 부담을 안고 사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뭔가 좀 여운이 남아 있어요. 근데 그것을 완전히 씻어줬다 그러더라고. 그냥 눈이 번쩍 이렇게 한걸 보여주는 거야. 이걸 보니까 선생님은 앞트임 같은 건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오케이? 그리고 자작 문제. 선생님 또 특징이 뭐냐면 매년 개념이다든 뭐든 탑재하는 문제 거의 다 교체합니다. 네, 마지막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얘기해 드릴게.
이 지리 과목이 다른 사탐하고 다른 게 있어.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칸트가 파이널에 가서 다른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. 그치? 임진왜란의 결과가 파이널에 가서 달라지겠어? 지리는 달라지려는 주제들이 몇개 있어요. 예를 들어 세지만 해보자. 세지는 뭐가 하나 예를 들 거냐면은 2019년 3월 29일에 드디어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합니다. 그럼 EU 회원국이 작년까지도 28개잖아요. 이제 27개야. 영국이 빠져요. 이런 것들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리 과목이 다른 과목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어요. 매해. 또 하나가 통계가 급변하는 것들도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지리 과목이 책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냥 매년 통계를 다 새로 안 쳐야 되거든요. 그 작업을 선생님이 매년 하는 겁니다. 파이널은 그런 모든 것들을, 그러니까 파이널이 또 하나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그냥 개념이다의 연말 개념이다 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오케이? 그리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요약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그 연말 되면 뭐, 10일 만에 끝내기 이런 책들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을 진짜 10일 만에 끝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혹시 국영수 때문에 사탐 강의가 너무너무 내가 지금 뭐 불완전한 상태다. 이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또 그걸 아니더라도 꼭 들으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처럼 당광자로 하나당 뭐 몇만 원 이렇게 팔 때는 이런 말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. 또 지금은 패스 풀이잖아. 솔직히 여러분들 대학 학교 가면 또 교재비는 빼지만 그래도 환급도 100% 해주잖아, 메가에서.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들으시면 압니다. 왜 선배님들이 꼭 들으라고 했는지 1년 동안 들으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알아요.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실망 또는 불안한 모습 절대로 보여드리지 않는 강사입니다.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다, 여러분들. 저랑 가벼운 사람 아닌가? 제 몸무게 80kg 넘습니다, 여러분. 절대 가볍지 않고요. 들어보시면, 교재 받아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.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12월 말부터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